죽돌이의 아무런 연구 만사의 브라자. 나가나 봐요. 아 그래? 되게 쳐다보네. 어, 뭐 할 수 없지 뭐. 아 근데 오늘 어떡하냐? 마사오 형도 없고. 이 사람 누구예요? 이 산적같이 털을 기른 사람 누구예요? 마사오상 대단해 됐을까네. 안녕하세요, 미노루예요. 야, 형 소리는 키워. 잘 안 들려. 아 그래요? 야, 진짜. 됐어? 어 됐다. 간다. 간다. 가고 있잖아요. 이런 건 좀 잘라라. 아무리 성의 없는 방송이지만 이런 건 좀 잘라라. 저 처음 오프닝 할 때 에 야발레발레발레 히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니까 병신같이 자기가 해놓고서 내가 왜 이걸 이 짓을 했지? 어 그건 그렇고요. 네. 우리가 네. 반성을 해야겠어. 네, 네. 뭐 늘 하던 거니까. 어, 뭐. 한세가이. 네. 견호 한세가이. 네, 킬게요. 네. 아 어, 그래 그래. 폭탄. 응. 어. 견호 한세가이. 그래. 오늘 반성할 게 많죠. 어 그래요? 반성할 게 많지 않습니까? 늘 그랬듯이. 네. 반성회 때 반성을 하려고 시도는 하나. 네. 딱히 반성할 게 없더라. 네. 늘 그런 결론을 내지 않았나요? 야, 난 근데 형이 네. 이렇게 나올 줄은 몰랐어. 어떻게요? 내가 네. 사람들이 네. 새로 그 저번에 그 새로미가 와서 얘기를 하더라고. 뭘요? 이번에 죽돌림 욕이 좀 들어가는데 네. 괜찮겠냐고. 네. 뭐 형이 뭐 농담으로 하고 그랬겠지 하고 하는데 트위터로도 그렇고 사람들도 그렇고 이 직원에 저 이제 헤르지우라고 또 누나가 와서 야. 네가 쓰레기가 돼 있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요? 참고로 쓰레기는 고미, 쓰레받기는 고미받고. 그리고 희한한 게 그 가타카나로 쓰죠. 네. 가타카나로 코에다가 땡땡을 쳐서 네. 고미. 그래서 그 아까 얘기했잖아요. 마사오님이 네. 아까 오늘 지금 컨디션이 안 좋잖아요. 네. 요즘 편두통 때문에 아 네. 고통이야. 그 제가 듣기로는 목에 에이즈가 왔다고 들었는데. 네. 네. 차라리 무좀이라 그래. 아, 네. 네. 아니, 목덜미 있는데, 네. 아유, 뭐, 띵하네. 그러니까요. 저 그래서. 지금 식은땀도 계속 나고 막 그래요. 아까 그 네. 쉬시라고 했는데, 오늘. 네. 오늘 그냥. 못 가요. 그냥 제가 그냥 하겠다고.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같이 해야지. 뭐, 찔리는 게 그게 있나 보다. 청취자들에 대한 예의죠. 아. 아니, 이럴 땐 또. 좀 많이 쉬어야지. 야스무 시다. 내 네. 몸이 바스라지더라도 네.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 한번 방송을 들었는데 뭐부터 말해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래? 너무 많아서 네. 가구 가져갔잖아. 네. 근데 네. 뭐뭘 했더라? 제가 이게 아 어디서부터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네. 저 이제 이사하기 전이랑 네. 이사하기 후랑 마사오님이 저희 집에 왔어요. 네. 이사하기 전에는 마사오님 오셔서 그 뭐 옷걸이랑 무슨 뭐 조그만한 장인가 하여튼 뭐 이것저것 바퀴 달린 예. 바구니 세트 뭐 그러니까 뭐 한샘 거랑 하여튼 뭐 가져갔고 우리 한샘한테 저 광고 받나요? 어, 안 왜 봤습니다. PPL이 갑자기 튀어나오지? 아니 그때 막 너무 싸다 그래서 그래 너무 싼 건 아니었거든. 그리고 이사 후에는 저희 집에 마사오님이랑 미노루님이 왔어요. 네. 왔는데 참고로 이사는 히코시스루 이사하다인데요. 마사오님이 와서 막 이것저것 보고 미노루님도 막 이것저것 막 봤어요. 네. 오 근데 미노루님이 네. 이거 들고 가죠, 이거 들고 가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마사오님한테 묻더라고요. 그렇죠. 네, 우리 집인데 그러니까 그게 좀 저는 의아했습니다. 네. 왜 마사오님한테 묻는지. 제가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결정하는 사람이니까. 아,
일단 물건은 제 거잖아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 선풍기도 그렇습니다. 네, 네. 선풍기는 내가 쓰는 건데. 그래요? 선풍기도 본인이 가져가고. 그게 중요한가요? 중요하죠. 아니, 선풍기 같은 경우에 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운명, 네. 운 참고로 운명은 운매. 운명이었어요. 네. 얘기했잖아. 사무실에. 네. 네. 덩그러니 네. 선풍기 리모컨 하나만 있었다니까. 네. 그러니 그러면 어떻게 자동차 키를 주셨어. 네. 그럼 이제 차만 주시면 되지. 그렇죠. 그것처럼 선풍기 네. 리모컨을 득템했어. 네. 그럼 어떻게 돼? 선풍기만 주시면 되잖아. 아. 근데 그리고 나서 거기까지 가면 이해한다 쳐요. 네. 네. 리카이스루. 아, 이해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제가 리모컨을 찾았잖아요. 네. 네. 그리고 사진도 보내줬잖아요. 네. 네. 뭐 어떡하라고. 그러니까 네. 너는 네. 되게 응석받이. 에?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일본어로 와가마마 응석받이 같아요. 왜 어떤 점에서 그렇습니까? 운명이다라는 예. 이 어떤 그 보이지 않는 예. 그런 숙명 예. 이런 것 때문에 그 선풍기가 우리 사무실로 왔잖아요. 네. 그럼 보냈잖아요. 떠나보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잊어버리고 있었던 예. 리모컨을 이삿짐 날르고 청소하다가 정리하다가 되찾았다는 이유로 네. 줬던 걸 뺏는 건 정말 유치원생만도 못한 아. 어리광이죠. 근데 제가 주지는 않았고 그냥 형이 가져갔잖아요. 민호루님이랑 와서 그냥 집에서 보고 형이 손가락으로 이렇게 딱딱 찌르고 법대로 해. 신고를 하든지. 알겠습니다. 그거는 거기까지 놔두고 네네. 자 그리고 또 짚어야 될 게 너무 많아서 그리고 회 예. 네네. 회덮밥. 회덮밥. 회덮밥이 뭐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지? 저번에 회덮밥 얘기를 했는데 집 니네 집 밑에 있는 그 횟집에서 네. 뭐 횟집 일식집이죠. 네. 이렇게 먹었는데 뭐 그 방송 지금은 마선님이 제 앞에서 네. 마치 나니모 시라나이 아무것도 모르듯이 지금 눈옆을 긁적거리면서 얘 뭔 소리 하지 이런 걸 하고 있는데 네, 전혀. 예. 네. 네. 어. 그때 그게 막 그렇게 비싼 게 아닌 건 맞아요. 네. 그때가 이제 이렇게 말하면 좀 쪼잔할 수도 있는데 네네. 그때는 뭐 한 사람당 15,000원, 네. 뭐 20,000원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네. 그래서 형이 정확하다. 네. 그 말하면서 막 아이 그거 사준 거 가지고 막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네. 본인은 기억이 안 날지도 모르지만. 네네. 그런데 제가 그 전에 네. 형이랑 형 아부나인 이용구 시즌 3 잘 해보자. 네. 이러면서 형을 따로 불러서 네. 우리랑 같이 네. 회를 115,000원씩 먹었잖아요. 그걸 왜 뺐어요? 언제 얘기를 하는지. 그리고 그전에도 양고기도 먹고. 네. 전 모르겠어요. 저는 그 니네 가장 최근 기억만 있는데. 야. 가장 최근 기억을 네. 그 선풍기 가지러 간 날. 네. 그리고 또 우리 제가 요새 고양이와 개를 키우지 않습니까? 그렇죠. 쇼리 군이랑 네. 아, 쇼타 군이랑 토리 네. 군. 네. 그리고 토리짱. 토리짱. 그러니까 원래 쇼타 콤플렉스, 로리 콤플렉스. 그래서 네. 네. 쇼타 군 로리짱이라고 지을라 했는데. 네. 아무튼. 그래서 당신네 집에 갔다가 네. 굳이 식사를 대접하겠다고 해서 예. 밥을 먹었는데 글쎄요 제 기억엔 그래요. 사람이 그 라쇼몽이라는 영화 있죠. 그렇죠. 명작이죠. 예, 구로자와 아키라 감독의 예. 라쇼몽을 보면 그 사람의 입장에 따라서 네. 같은 팩트가 예. 다양하게 변주가 되죠. 아, 예. 예. 야 이런 걸 이렇게 진지하게 얘기하나? 저는 야. 그냥 그 식사 자리가 예. 제가 그때 먹은 음식이 예. 물론 그냥 맛있게 먹었습니다만 네. 저는 이제 입맛이 까탈스러운 사람이 아니라서 예. 맛있게 먹었지만 그때 그냥 느낌은 이렇게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네. 어떤 하층민들 예. 예. 뭐 그러니까 범죄자들 예. 그리고 이제 그 빈민들이 예. 먹는 뭐 꿀꿀이죽 네. 뭐 뭐 그 딱 다르지 않다. 아, 별거 아니었다. 예, 예, 예. 그게 막 와 이런 성찬 예. 이런 만난 이런 음식이 있다니 귀한 음식이 있다니 그런 느낌은 없었던 걸로 봐서 아 그럼 그 전에 먹었던 뭐 회나 양고기나 뭐 일식이나 뭐 그런 거는 기억이 없는 것이고 뭐 주장을 하니까 예. 제가 난 결코 그런 적이 없다 예. 이런 얘기는 하지 않겠어요. 그게 뭐 중요합니까? 그냥 어차피 먹었으면 똥이 돼서 이미 떠내려갔겠지. 아 그렇군요. 하지만 기억이 없으니 예. 저는 있는 그대로 예. 그래? 네가 나한테 예. 신기한 노릇이네. 아, 예. 그런데 그 자꾸 그렇게 주장을 하시지만 예. 저는 그런 명확한 기억은 있어요.
제가 그때 밥을 샀잖아요. 야, 여기서 확실히 해두고 싶은 게 네, 네. 네. 약 8년 정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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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기억으로는 네. 8년 동안 형이랑 만났는데 8년 내지 9년이죠 이제 네, 네. 안지가 네. 그런데 형이 밥을 3번 샀어요. 진짜 안 써서 제 기억을 하고 있어요. 네. 8년 동안 3번을 샀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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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왜냐하면, 그 나머지 한 90몇 번은 다 제가 샀습니다. 아니 네. 이게 그 조선일보식 말장난인 게 네. 8년 동안 네. 우리가 부부도 아닌데 네. 같이 사는 사이도 아닌데 네. 매일 같이 밥을 먹지 않지 않습니까? 아니, 일주일마다 한 번씩 밥 먹죠. 아니 아니요. 방송하고 만나서 뭐 먹거나. 저는 그런 네. 기억은 없고요. 네. 8년 동안 네. 우리는 좀 격조한 사이이기 때문에 네. 2, 3년에 한 번씩 만나는 게 네. 그렇게 어색하지 않고 네. 그래서 8년 동안 같이 밥 먹은 기억이 몇 번 없는데 그 중에 세 번이나 내가 밥을 샀다는 건 나도 참 할 만큼 했구나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럼 또 이건 또 그렇다 치고 넘어가요. 여혐은 뭡니까 또? 네? 여혐은 뭡니까? 그건 내가 한 소리가 아니고요. 야 진짜 그건 아닌지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그건 내가 한 소리가 아니고요. 네. 그리고 민호는 나랑 말 몇 마디 나눠봤다고. 뭘 진짜 되게 진지하게. 아, 근데 그분이랑 얘기를. 야, 민호로 우리 집에 와서는 진짜 얌전한 소년처럼 있더니. 와, 제가 몇 마디 했다고 나랑. 이 타이밍구에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아까부터 민호로 하시는데. 저는 누군지 몰라요. 쓰레기다, 진짜. 저는 곧 자기 회사 직원이잖아, 이제. 야. 아니, 제가 나는... 되게 갸웃갸웃한 게, 네. 민호루님이 그 전에 엄청 죽돌림 팬이었잖아요. 아, 그런가요? 네. 네. 그래가지고 막 죽돌림 러브러브 그러면서 막 그러더니, 네. 갑자기 네. 입장이 딱 바뀌어져가지고, 네. 그렇게 막 욕을 하시길래 저는 진짜로 무슨 일이 있었나 그래, 싶었죠. 그래, 서로 미안하지만 너의 태도도 문제였어. 네가 왜 살살 넘어가. 또 뭐야? 뭐 스토킹? 아니 난 생각나면 바로 업무 지시를 해요. 우리 편집부든 뭐든 새벽에 까먹을까봐 이 기사 올리든가 이거 까먹기 전에 해서 아침에 확인하면 출근하면 바로 편집해주라. 이런 것들이 새롬이라고 예외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니 나는 근데 지금 앉아가지고 계속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야 진짜. 근데 민호루가 누구야? 난 잘 모르겠어요. 민호루는 네. 뭐 이제는 말해도 될지도 모르겠지만 마사오닷컴이라고 이제 마사오님이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고 있죠. 제 생각엔 아마 뭐 한 반년 안에 망할 것 같은데요. 거기에 이제 멀쩡한 직장을 버리고 네. 마사오를 믿고 딱히 멀쩡하진 않아. 딴 사람도 아니고 네. 마사오님을 믿고 네. 회사를 그만두고 이제 배팅을 한 친구죠.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걔가 민호루예요? 네. 난 몰랐네. 그런 좀 그런 사람한테 좀 챙겨주고 잘해야지. 그 뒤에 그 속닥속닥. 아니 되게 웃긴 게 내가 챙겨주고 말고 떠나서. 야. 나는 그랬어요. 내가 그래 솔직히 까놓고 얘기하자. 뭘 까놓고 얘기해. 자기가 저번에 방송 다 뭐 해놓고. 아니 까놓고 아니 진짜 까놓고 얘기하자. 그냥 앉아서. 재미요. 아니 그냥 죽돌이 여기나 할까 이러면서 이제 하나 툭 던졌어요. 좀 뭐라고 하다가 갑자기 민호가 근데 이게 농담이 아니라요. 거짓말이 아니라요. 이러면서 막 성희롱적 발언 막 이러면서 내가 얘 되게 이상한 애다. 아니 그냥 나는 죽돌이 평상시 하던 대로 그냥 귀엽게 조금 놀리려고 했을 뿐인데 얘가 막 그렇게 나가는구나. 얘 소송 당하면 어떡하지? 얘는 정말 가까이에서는 안 되는 애구나. 깜짝 놀랐어요. 아 그렇습니까? 야, 형 진짜 못됐다. 형 방송 한번 하고 싶다 민호루님이랑. 이야 아예 야 형은 아예 존재 자체를 존재를 없애버리더만. 이야 나는 지금 무슨 얘기들 하는지 모르고 빡 하자. 네. 그래 뭐 하여튼 여러모로 뭐 섭섭한 점이 있지만 마사오님이 아 그리고 참 굳이 오늘 그런 반응 뭔가 반응은 있었니? 그때 그날 님이 있잖아 이런 님이 네. 그 이제 개괄적인 시노시스만 얘기하고 네네. 자 이제 방송 그 이제 스토리를 진행해 볼까요? 네. 그리고 내가 그냥 집에 가버렸거든요. 아 그래요? 그거에 대해서 거기까지 못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뭔가 지랄하는 반응은 없었어? 아마 이게 딱 디폴트로 고정값이 된 것 같아요. 그러려니. 자 그러면은 반성을 해야 되니 지난 방송들에는 없었지만 반성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거 형 팟빵 앱 있어 혹시? 아니 그런 거 없는데. 그거부터 좀 해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투표를 했잖아요. 아 투표를 했으면은 어떤 투표 결과에 대한 해설이나 그렇죠 중계나. 그렇지 않으면 무색기닝
아니 그냥 무책임한 거죠. 아니지 그냥 실바람으로 결정 났잖아. 끝 아니야? 그럼 결정 났으면 결정 났다. 아, 아니면 오프닝 곡도 이걸 쓰기로 했다. 그냥 니들이 들어가서 봐. 뭐야? 귀찮게. 야 아니 일을 버렸으면 뭔가 책임지는 자세를 취해야지. 알았어. 뭐 해봐 그럼. 세키닝 토테 구다사이. 하이. 책임을 져주세요. 하이. 야, 형 진짜 형은 내 보기엔 사업 진짜 망할 거야. 아니지.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없으니까 안 망할지도 몰라. 아 아무것도 안 하니까. 출근을 안 해 내가. 예. 참고로 방금 전에도 마사오님이랑 밥 먹으면서 얘기했는데요. 마사오님은 무슨 사업의 뭐 비전이라든가 뭘 해야 되겠다든가 이런 것보다 그냥 우리 로고를 어떻게 만들까, 우리 화이트보드를 뭘로 할까 이런 거에 관심이 많습니다. 화이트보드를 주문했는데 안 와서 그동안 회의를 못 하고 있어요. 아, 화이트보드가 중요하군요. 그럼요. 회의보다, 예. 보드가 중요하잖아. 화이트보드에다가 막 쓰면서 서로 발표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화이트보드 주문했는데 아직 안 왔어. 그러니까 회의를 못 하고 있어 지금. 뭐. 다 그렇지 않나? 뭐 참고로 우리 방송도 제가 마서님보다 그런 경향이 덜해서 다행인데 우리도 맨날 만나면은 시즌 3 로고를 어떻게 새로 바꿀까, 예고편을 어떻게 만들까 이러다가 그냥 말았습니다. 그게 중요하지. 내용은 하나도 안 중요해. 팟빵 댓글을 한 며칠부터 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대충 마음 저 딱 꽂히는 것부터 봐. 네 이제 마서님이 저를 고미로 만들어서 제의가 좀 있네요. 죽돌 러브님 이 남자였습니다. 왜 비웃어? 하다 이제 별 지랄들을 다 하는구나. 죽돌이 내놓으라고요. 잉잉잉. 예. 그리고 죽돌님 김태용 PD님에 이어 보조 진행자인 미노루님도 도떼인가요? 예. 도떼 맞습니다. 아 맞아요? 네. 이거 어떻게 알아요? 아 지가 지 입으로 그랬어. 오. 그래 술자리에서 연애 경험 20대 후반이잖아 나이가. 그래서 이때까지 연애 경험 몇 번이나 했니? 그러니까 나는 도떼라고 상상도 못하고 지금 여자친구 있어? 만난 여자 있어? 그래서 없어요. 그래서 그럼 이때까지 연애 경험 몇 번이나 했니? 없는데요. 오 그래요? 그래서 내가 2D 말고 실제 이렇게 걸어 돌아다니는 살아 움직이는 여자랑 사귀어본 적 한 번도 없냐고. 한 번도 없대. 마사오님이랑은 막약구 완전 반대네요. 그렇죠. 그러게요. 저는 젊은 시절에 홍대바다랑 쓸고 다녔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그건 빠짐없이 말한다. 예. 그리고 V5 라인벨님. 다 이런 거 있잖아. 뭐. 죽돌님 돌아오세요. 마사오님의 진행을 컨트롤하실 분은 죽돌님 말고는 없어요. 혹시 돌아가세요 아니야? 빨리 돌아가세요 이거 아니야?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루를 봐서 빨리 돌아가세요 이거 아니야? 이거 왠지 댓글들이 뿌듯한데요. 막 죽돌이 내놔라, 죽돌이 목소리 듣고 싶다. 야 근데 이거 좋다 이런 짜증나는 거. 한 번씩 갔다 오니까 짜증나는 게 니는 저 취재 때문에 지방 내려가느라고 그랬잖아.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아프거나 아니면 뭐 내가 뭐 일 때문에 빵꾸를 냈어. 나 없이 니가 해. 근데 댓글에 속이 후련하다든가 더 재밌다든가 이러면 나 어떡하지? 되게 슬플 것 같아. 그 참고로 뭐 이거는 뭐 야쿠자들이 자주 쓰는 단어긴 하지만 기리또 닌조 의리와 인정 이란 게 없잖아. 저는 있습니다. 이 바닥은 없다. 저는 있기 때문에 저는 마사오님이 없으면 방송을 안 할 거예요. 예. 그래요? 저번에 회를 먹으면서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제가 파파이스 그것 때문에 이제 일주일 동안 갔다 왔는데 달랑 혼자서 시작해버리고 저는 그러지 않을 거예요. 네, 그냥 인간이 지켜야 할 기본은 지키고 살 겁니다. 닌겐노 기혼. 내가 죽돌이가 지금 지방 출장을 가서 오래 걸리는 바람에 취재가 너무 길어져 예상보다 길어져서 지금 팬들하고 그 아브나인이 온 거 청취자들하고 약속한 그걸 못 지키니까 막 너무 안타깝다 이러고 있으니까 민호루가 그럼 저랑 하시죠. 그런 거야. 에이 의리가 있지. 죽돌이 없다고 잠깐 기다리면 되지. 그 자리에 싹 또 너를 느낌 좀 그렇잖아. 왜요? 다 인생 그런 거 아닌가요? 자리 없다고 다 이용하고 진짜. 이용해 먹는 관계 아닌가요? 그럴까? 내가 또 귀가 팔랑귀잖아. 아니 그 계속 미루면서. 그 책임을 죽돌이에게 넘기느니 죽돌님이 없을 때 방송을 시작하는 게
더 죽돌림을 위한 길이 아니겠나. 아. 새치 혀를 놀리더라고. 예. 그래서 솔깃했지. 그래서 그래 그럼 이건 죽돌이를 위한 방송이다. 예. 죽돌이 없지만 예. 아, 팬들과 이거 자꾸 팬이래. 네가 하도 아까 이상한 뭐 죽돌이 러브 이제 청취자들과의 약속도 예. 지키고 네. 또 죽돌이의 빈자리가 얼마나 큰지 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추모하는 네. 어? 네. 아, 추모입니까? 네, 저 되새겨보는 네. 그런 기회를 갖자. 아 제가 취지를 했죠. 예, 뭐 본인이 그렇다고 하시니 본인이 자기가 한 방송을 들어보면은 자기를 되돌아볼 수 있을 텐데 안 들어요. 예, 제 판단은 이랬습니다. 네. 판단하지 마세요. 예. 판단은 이렇습니다. 제가 마사오님이랑 오래 겪어봐서 다른 사람들보다는 마사오님을 좀 잘 안다고 생각을 해요. 마사오님 같은 경우에는 멀리서 보면은 되게 좋은 사람인데 가까이서 본 사람들은 대부분 떠났잖아요. 진짜 이거는 진담인데 마사오님이랑 가까이 지내고 이런 사람들은 뭔가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좀 인간적인 뭔가에 의해서 다 한 명 한 명씩 다 떠났잖아요. 제가 친구가 많습니다. 아, 예. 친구가 많은데 오래 사귄 오랜데 친구가 없어요. 예. 뭐 그래서 뭐 길면 3년, 예. 짧으면 한 두 달 된 예. 친구들이 바글바글합니다. 아, 그렇죠. 계속 바뀌겠죠. 예. 그래서 뭐 이거는 뭐 저는 마사오님을 믿거나 뭐 네.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그 당시에 마사오님의 머릿속으로 이제 제가 들어가면 이제 마사오님 머릿속에서는 뭐가 있었냐. 아, 창규도 내려갔겠다. 그리고 이제 마사오닷컴이 시작한다. 그런데 이거 우리 어떤 막 광고도 해야 되고 민호랑 뭐도 해야 되고 이제 우리 사업을 좀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할까 이랬는데 아 일단 창규 내려간 김에 창규를 빼버리자. 그리고 민호루가 잘하면 민호루랑 계속 방송을 해서 이제 이걸 완전 이제 우리 방송을 만들고 여차하면 딴지 라디오에서 독립하고 마사오닷컴으로 가져가고 정립을 하자. 저는 저는 그게 읽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읽혀도 저는 밉지는 않아요. 아, 그래요? 예, 아. 그 어떻게 제가 뭐 맞는지 틀리는지 한번 판단을. 아, 전혀 아니고. 아닙니까? 전혀 아니고. 예. 아까 그 얘기 그대로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계속 방송이 미뤄지면 예. 본의 아니게 예. 우리 죽돌이 때문에 아, 방송이 미뤄지고 청취자들과의 예. 약속을 계속 어기게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뭐든 빨리 해야 돼요. 예. 빨리 해야 되는데 새로미가 저기 앉아서 키를 잡고 PD를 하고 나 혼자 떠들면 예. 그게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냥 저 주변에 예. 한번 쓰고 버려도 무방할 예. 그냥 야. 일회용 아. 진행자로 예. 그냥 잠깐 앉혀놓은 거지. 네. 나는 그 친구와의 관계 자체를 예. 부정하고 싶습니다. 이야 참 이래서 오랜 가르침이 없는 거예요. 한 사람이 없으면 한 사람 욕을 하고 누가 화장실에 가면 그 사람 욕을 하고 내가 없으면 내 욕을 하고 이러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요? 나는 너 왜 있는지 모르겠지만 네. 모르겠어. 저는 그냥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요. 저 댓글 쭉 읽어보세요. 네. 반성할 게 있나 한번 봅시다. 아니, 참 근데 그런 걸 경험하면서 저도 왜 옆에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예. 근데 민호루님도 하하하 우리 SM이라니 모질한 수첩 죽돌님이 텔레그램에 올려준 무시무시한 뒷얘기 잘 봤습니다. 근데 민호루님도 기대 이상 잘 하시는 듯 품번 있는 저녁 기대하겠습니다. 품번 있는 삶. 아 품번 있는 삶입니까? 네. 예. 라이프. 어차피 뭐 망할 건데 뭐. 어쨌든, 예. 죽돌님 컴백하면 마사오님은 11만 5천 원치 횟값, 150만 원치 가구값 단단히 하는 가열찬 방송의 주삼. 죽돌님은 하루빨리 컴백. 11만 5천 원은 무슨 얘기야? 회. 전에 산 거. 아니 자꾸 회 그러는데 언제 샀던 얘기야? 왜 샀지? 와서 먹었잖아. 시즌3 하기 전에 빨리 방송하자고. 어디서? 아, 그 딴지 예전에 그 대학로 근처에서. 거기 횟집이 있어? 아니 성신여대 그쪽에서 먹었잖아. 형 차들 들고 오고. 내가 차를 들고 갔다고? 이야. 아, 그 저 네. 태극당 앞에? 예, 네, 먹었잖아요. 아, 그 저 예. 다 말라 비틀어진 우와. 제가 그 가게를 폄하하려는 생각은 없는데 아무튼 예. 기억이 났어요. 기억이 예. 났어요. 예. 그렇습니다. 주로 마사오님을 제어 못해서 결국 스토리가 산으로 갔잖아 뭐 이런 말들이 많네요. 제가 마사오님을 좀 제어하는 역할을 하나 봅니다. 아니지. 네가 제어를 못해갖고 산으로 갔잖아 그동안. 야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네가 못하는 거지. 뭐든지 다 남 책임이야. 내가 정말 진짜 내 가슴을 열어
보이고 싶다. 예. 네. 열어볼까? 아니 아니요. 갈 필요 없어요. 진짜 책임을 지고 싶어. 네. 나는 지고 싶지 않냐고. 네. 지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야. 지고 싶으나. 예. 네. 그래도 뭐가 근거가 있고 이유가 답답한 이유가 있어야지. 예. 그래야 책임을 지든 말든 하지. 근데 형은 말할 때 딴 건 다 있는데. 네. 나 이 지금 이 눈빛을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은데. 형 눈빛은 진정성이 진짜 없다. 진짜 나 형처럼 진정성 말할 때 진정성 없는 사람 처음 봤어. 같이 그게 눈을 보면서. 그게 보여? 보여? 어. 그리고 형 거짓말 할 때 눈 안 깜빡거리는 거 알아? 아, 그래? 어, 거짓말 할 때 눈 안 깜빡거린다 형은. 신기해. 되게 진지한 표정 지으면서. 나는 정말 책임을 지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눈 깜빡거리지 말고. 예. 그리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SLF 슬기로운 버트라님. 6분 53초경에 SL 뭐? 에, 아, SFL 슬기로운 버트라. SFL이 네. 뭐야? 뭐지? SFL이 뭐 약자인가? 스노프. 아니죠. 전혀 다릅니다. 아, 그래? 아, 그래요? 예. 스노프 라이프. 아닙니다. 어. 말도 알았어. 그런 라이프는 있으면 안 되지. 어. 내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인간이네. 슬기로운 뭐요? 슬기로운 버트라. 그러니까 그 스노프 동호회. 아닙니다. 살인자 집단. 아니, 아니에요. 예. 6분 53초경에 경찰들한테 안 잡히는 아니, 슬기로운 버트라. 안 돼요. 알겠습니다. 예. 예. 아, 슬기롭긴 하네요. 그러니까. 예. 완전 범죄 꿈꾸는. 6분 53초경에 마사오님이 미쓰비시 얘기하면서 3.6조 원 그러니까 3,600엔 정도 되겠자라고 되겠지라고 하셨는데 혹시 3,600만 엔을 잘못 얘기하신 거겠죠? 원엔 환율을 모르는 청취자가 들으면 헷갈릴까봐 수정드립니다. 아니 저번에 네. 그러니까 트위터에서도 어떤 청취자가 그 지적질을 하던데 네. 5분 30몇 초에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속담에 네.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라는 네. 속담을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네. 실제로는 내가 네. 새롬이한테 네. 야 그런 속담 있잖아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있다 네. 이렇게 몇 번이나 얘기를 했다는 아, 거야 그래요? 네. 어?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지 네. 어떻게 몇 번이나 계속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있다 네. 있다 이렇게 얘기를 계속 했다는 얘기야 네. 새롬이 안 고쳐졌어? 형. 아니 그냥 얘 알았는데 그냥 했어. 아 그래? 아 그래? 얘도 그냥 하면서 들었는데 민호도 그렇고. 네, 아 민호님도 이 공간에서는 모두 다 예. 그냥 그게 원래 그러려니 원래 속담이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있다로 아. 다들 알고 있었어. 예, 무슨 정신과 시간의 방도 마사오와 시간의 방 이런 것도 아니고. 예. 근데 내가 그 트윗에도 멘션을 보냈지만. 예. 개떡같이 얘기를 해도 네. 찰떡같이 알아듣는 게 우리 니린이들의 바른 자세잖아요. 그런데 강요하고 있죠. 근데 아니지 그건 원래 다 그런 거지. 그리고 말할 때 케네디가 그랬잖아요. 이 케네디요? 네. 케네디요? 네. 케네디 대통령. 케네디 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습니까? 다른 사람이 말해. 그건 누가 봐도 링컨이다. 개떡 찰떡 얘기는 한국 사람이 아 한국 사람이 아니고서 할 수 없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링컨이다. 예. 잠깐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단 케네디랑 링컨은 절대 아닐 것 같아요. 아니지 그 얘기 누가 예. 누군가가 하베종이라면 몰라도 너무 예. 개떡 찰떡 얘기가 아니라 예. 아, 예 알겠습니다. 예. 누가 예. 누군가가 왼밤을 왼밤을 내밀어라 이거 예술지 아, 뭐지 누군가가 이 뭡니까 누군가가 왼뺨을 내밀어라 하면 때리겠다는 뜻입니까? 내가 지금 화가 났으니 누군가가 왼뺨을 내밀어라 이겁니까? 잠깐만. 그거는 나쁜데요? 아 씨발 잠깐만 이래서 죽절림이 필요하고 아, 누군가가 왼뺨을 내밀어라 이러면 내밀까? 예, 형이 그 말하면 저는 내밀겠네요. 예. 잠깐만 예. 누군가가 어 그거 예. 누군가가 예. 국가에게 뭐 누군가가 국가에게 국가에게 예. 어, 뭔가를 요구해 아 진짜 무식하다 아 무슨 말을 하고 공짜로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데요? 진짜 개떡 같아. 진짜 무식하다. 아니 아까 나 오면서 요 앞에 우리 네네 뭐 파스타집 있잖아. 아, 거기 네. 보면은 이탈리안 레스토랑 얼터너티브 플레이스 이렇게 적혀 있거든. 그러면서
얼터너티브 가지고 한참 얘기를 했단 말이야. 네. 그 플레이스는 알겠는데 막 읽으면서 얼터너티브 이렇게 하니까 그 발음하고 나서 나를 계속 쳐다보는 거야. 어, 그거 왜? 그러면서 뭐 니는 이런 거 발음할 수 있냐 이랬듯이. 그래서 아이 칭찬해달라고. 막 와, 대체 뭐 대안 뭐 형 너바나가 얼터너티브 락 이런 것도 했었잖아 하니까 막 이렇게 막 쳐다보면서 아 형 그런 거는 초등학교도 다 아는 단어잖아 이러니까 아니야 석사쯤은 따야 아는 단어지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기준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예. 왼뺨을 내밀어라니까. 누군가가 예. 국가에게 예. 뭘 요구해. 무슨 말이야. 요구해. 요구해. 그 요구하니까 누가 봐서 그래. 누군가 이거. 네. 여기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근데 예. 무슨 말이야 싶은 거야. 아, 우리 되게 바보 같아. 어 진짜. 아, 근데 우리 누군가가 국가에게 뭔가 요구를 해. 예. 근데 빵 터져서 아 부러진다. 아 근데 결론적으로는 예. 아. 그러지 말았으면 해. 아 답답해 죽겠네 진짜. 아, 아 오랜만에 웃는. 아 별것도 아니고 사람아 이 방송 선물이 되게 바보 같겠다. 진짜로 아니, 제가 여기 아, 보고 있는데 너무 바보 같아요. 진짜 답답하다. 아니 그 씨부 링컨인지 캐머인지 뭐라고 한 거 기억 안 나? 그러니까 누군가 국가한테 뭘 요구를 하는데 웬만하면 그러지 마 뭐 이런 얘기잖아. 웬만하면 그러지 마. 뭐 예. 네, 네 어쨌든 네 케네디가 아, 그런 말을 했죠 이제. 예, 똑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어라. 그러니까 뭐 혹시 이거예요? 조국이 여러분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 그거 그거. 아, 나 너무 궁금해져서 검색을 하고 있어요. 그래 바로 나오잖아. 줘봐. 그래 이거 조국이 여러분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묻지 말고 예. 여러분이 조국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예. 예? 예. 이거 케네디가 한 얘기 아니야. 예, 그렇습니다. 그 얘기를 왜 한 겁니까? 그러니까 니린이들도 우리한테 나한테 뭘 요구하지 말고 예. 우리를 위해서 예. 특히 마사오를 위해서 예. 우린 뭘 할 수 있을까 고민하란 얘기지. 야, 나 진짜 형 마음에 드는 거 아니야? 형은 진짜 일관성 있다. 8년 동안. 아니 그러니까 예. 그 얘기가 그 얘기 아니야. 아, 그렇군요. 어, 누군가가 조국한테 뭘 요구해. 근데 웬만하면 그러지 마. 그 얘기 아니야. 아, 그렇죠. 같은 얘기지. 예. 그렇습니다. 아, 예. 마사오님이랑 잘 지내려면은 답답해 죽는 줄 알았네. 예. 마사오님한테 뭘 요구 안 하면 돼요. 그래. 예. 예. 요구하지 마. 그러니까요. 뭘 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자 그리고 예. 오늘님. 어 이거 무슨 소리지? 나타샤 딴지에 놀리고 팟빵은 쌩 까고 있네. 나타샤가 새롬이의 닉네임이죠. 새롬새롬새롬이 업로드 고고. 아 이게 예. 제가 글도 남기긴 했는데 예. 원래 저희가 연동되어 있는 사이트에 올리면은 그게 자동으로 아이튠즈에 업데이트 되고 그리고 또 이거 새로 에피소드 새로 고침을 하면은 이것도 아이튠즈에서 따와가지고 팟빵에도 제대로 업데이트 되는데 근데 팟빵이 이게 안 되더라고요. 다른 방송들은 문제가 없는데 팝 그 아부나인 이용구랑 자파명리학 이거 두 개가 안 돼서 근데 둘 다 죽돌림이 나오는 프로그램. 아, 뭐지? 이상하네. 네,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팟빵에 전화를 해봐가지고 물어볼게요. 네. 아 그러게요. 그 팟빵이 제일 싫어하니? 그런가 봐. 싫어할 이유가 없는데. 네. 너는 도대체 그 미움 받는 삶을 언제 그만둘 예정이니? 아 예 뭐. 읽겠습니다. 예. 봐 이런 거 있잖아. 이거 좋다. 5월 17일 17시 54분. 죽돌림 없으니 방송 사실관계 및 퀄리티가 떨어져요. 숫자 계산도 다들 안 되시는 것 같고 일본어 설명도 전달력과 객관성이 떨어지는 듯해요. 한 명이라도 정규적인 교육과정을 받은 사람이 한 명이라도 정규적인 교육과정을 받은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죽돌이 내놓으라고. 아 예. 제가 그냥 정규적인 교육과정을 거쳤다는 이유만으로 환영을 받는 이런 그렇죠. 방송 참 좋습니다. 그렇죠. 그냥 평범하게 초중고를 졸업했다는 이유만으로 네. 내가 민호루한테 너 일본어 어디서 배웠니? 예. 그랬더니
어디 기관에서 배운 적 없는데요. 네. 뭐 교육기관에서 네. 학원을 다닌다든지 예. 학교를 다닌다든지 예. 어디서 배운 적이 없는데요. 예. 그 지난 방송에도 나왔나 모르겠는데 그럼 어떻게 그 깨쳤니? 예. 그랬더니 그 미드나 저 미드랜다, 예. 저 일드나 예. 애니, 그리고 전형적 AV. 예. 아 그렇군요. 예. 그런 거 치고는 예. 진짜 잘하지. 그렇죠. 걔는 예. 일본의 미즈나레이 예. 그 생일 잔치에 예. 같이 참석해서 예. 같이 사케도 마시고 일본어로 이렇게 떠들고 그러는 애예요. 예. 니들보다 헐라 씨. 예. 갑자기 또 민호루님 옹호하시네요. 자기 또 자기 아니, 직원이라고. 아니 그 삶이 부러웠어. 아, 나는 미즈나레이 실제로 본 적도 없는데. 예. 그 참고로 일본어과에 가면은 재밌는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확실히 그 뭐 이게 저처럼 전통 문화나 막 뭐 온천이나 이런 것들이 문화나 이런 것들이 좋아서 온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예, 왜요? 나 료깡 좋아하는데.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뭐 애니나 이런 걸 좋아서 오는 친구들은 겉모습부터 좀 다르긴 해요. 예, 왼쪽과 오른쪽 옷이 다른다든지 그리고 말을 할 때도 뭐 예를 들어서 나니나니냥 나니나니몽 예. 이렇게 쓰고 뭐 고전물을 많이 본 사람들은 난데 고사로 소대 고사로 아, 뭐 이런 식으로 예. 그다음에 야쿠자물 많이 본 사람들은 예. 뭐 라리루레로 발음이 예. 다르죠. 예. 우리 같은 경우에는 하 요로시코 오네가이시마스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런 친구들은 요로시코 오네가이시마스라는가 라리루레로 발음을 예. 전부 다 오르락 굴리면은 예. 다 좀 야쿠자 그렇죠. 발음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미노루님과 마사오님의 케미가 아주 잘 맞네요. 세로미님도 이제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게 참 좋고요. 만족스럽습니다. 예. 나는 케미가 안 맞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 예, 알겠습니다. 나는 박근혜랑 앉아서 오령하시겠어요. 나는 박근혜랑 예. 박근혜 대통령이랑 앉아서 예. 떠들어도 재밌을 것 같아. 아, 근데 형 오래 보면서 느낀 건데 형 은근히 그런 거 있다. 뭐? 형 은근히 자신감 쩔어. 아, 그래? 박근혜 대통령을 데리고 와. 알았어요. 넘어가 빨리. 네, 알았어요. 네. 아 이런 게 있습니다. 찍찍님. 이 찍찍이 그 찍찍일까요? 이 찍찍일까요? 무슨 이 찍찍과 그 찍찍은 뭡니까 그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네. 찍찍 네. 이 두 글자를 써서 딱 보여주면 네. 그걸 읽는 사람이 찍찍 딱 읽는 순간 네. 뭘 떠올리겠어요? 테이프나 그런 걸 떠올리죠 보통은. 아, 저는 그래요? G 찍찍. 그렇죠. 찍찍 G. G는 아. 일본어로 네즈미.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뭘? 왜? 마사오님이 무슨 얘기할 줄 알 것 같아요. 뭐 무슨 얘기하려고 했습니까? 나는 소수 의견인가? 예. 그 자위행위를 하고 이제 사정할 때 찍. 아 그거는 찍찍이 아니라 찍이구나. 아 뭐 그건 잘 모르겠어. 그럼 마사오님이 찍찍 이렇게 나오는 겁니까? 아니 내가 짜는 게 아니라 정액이 나오는 거죠. 아. 자맨. 아. 자맨. 마사오님은 그럼 앞으로 그러면 저는 실바람을 받아들일게요. 마사오님은 찍찍 이러하세요. 아니야. 실바람. 어떤 얘기? 예. 찍찍이와 실바람이. 알았어. 빨리 예. 읽어. 그렇게 하죠. 찍찍이 좋네요. 예. 자, 이거 마사오님이 남기는 의견이니까 그러면 팟빵에서는 이걸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아 가끔씩 이렇게 갔다 오니까 많이들 언급해 주셔서 기분이 좋네요. 죽돌님이 있어야 그나마 교육이 됨. 이대로 가면 아부나이 마사오로 이름 바꿔달아야 할 판임. 예, 그렇죠. 미노루님이랑 케미는 좋은데 마사오 아저씨는 갈고야 제맛이라. 난자리는 티가 난다고 시즌 3 들을수록 마사오 멱살 잡고 일본어 교육 하드캐리하던 죽돌님이 그립다. 찍찍이에요? 예. 앞으로는 네가 저 다중이 놀이를 할 때 나 뭘 다중이야 또 닉을 지을 때 성의 좀 있게 지어라. 찍찍이가 뭐니? 맨날 다 내가 했다 그래. 이게 사람이 풍선 효과처럼 형이 하도 욕을 하니까 거꾸로 사람들이 이렇게 그렇잖아. 자 그러면 우리 딴지 게시판으로 들어가 볼까요? 판다님이 글 남겨주셨습니다. 니린이들을 위한 영화제 알려드립니다. 충무로 대한극장에서 르포 클래식 필름 페스티벌을 한다고 합니다. 본능적으로 뭐지 하는 마음에 찾아보니 오직 성인들을 위한 맞춤형 영화제 르포 클래식 필름 페스티벌이 한국에서 개최한다. 5월 19일부터 서울을 시작으로 개최되는 이번 영화제는 6월 22일까지 부산, 대전, 대구, 광주 등 총 5개의 도시에서 진행된다. 영화제는 대한민국 최초로 일본 니카스 필름의 로망 포르노 작품들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런 소식이 있네요. 그러니까 르포 뭐요? 제목이 타이틀이?
어, 르포 클래식 르포 필름 클래식. 페스티벌. 그러니까 이게 르포가 사실은 뒤집은 거지 포르지. 어, 아~ 그런가요? 아~ 아니야? 아, 폰을 르포라고 이렇게. 아,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읽었어요. 로포 클래식이네요. 로포. 로망 포르노. 예. 어, 아~ 로망 포르노라는 게 뭡니까? 로망 포르노는 예. 포르노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포르노는 노 모자이크. 그러니까 생으로 다 나와야지 포르노그래피라고 하잖아요. 근데 로망 포르노는 우리나라 에로 영화 같은 거예요. 아~ 일본에서 핑크 무비. 아~ 예. 그러면 그러니까 수위가 좀 낮지. 아, 그렇군요. 뭐 그래서 판다님이 집 근처에 대한극장이 있어서 자주 이벤트 방에 들어가는데 이걸 보자마자 아브나이 생각이 나서 올려본다고. 아, 훌륭한 정보입니다. 그 로망 포르노가 우습게 볼 게 아닌 게 그 미케 감독. 미케 감독? 예. 크로우즈라든지. 어, 예. 크로우즈 재밌죠. 또 되게 아니 그것뿐만 저 이치 더 킬러도 그 양반이 했을걸? 아, 그래요? 예. 근데 내가 지금 머뭇머뭇한 이유가 예, 형 풀네임이 생각이 안 나서 아. 미케밖에 생각이 안 나. 미케 다카시. 아. 아, 그분이 이치 더 킬러도 그분이 영화 한 건가요? 네. 감독. 형 코로시아 그 만화 아, 한 거 맞지? 아. 이 양반 그 필모그래피에 예. 있을 거예요. 어, 아 그분이 그럼 크로우즈도 하고 이치더 킬러도 하고 다 만화를 그렇죠. 주로 영화 되게 잘하는구나. 어, 그러니까 이 양반 굉장히 많은 대단한 작품들 중에 예. 이치더 킬러도 있지만, 어, 예. 비지터 큐라고 있어요. 비지터 큐? 어, 그건 네. 못 봤습니다. 아, 진짜 골때리. 입이 떡 벌어지는 뭐. 미케 아. 감독. 네, 미케 다카시 감독. 오, 이거 한번 찾아보시면 이 양반이 그러니까 이게 로망 포르노 네. 로망 포르노 얘기를 왜 했냐면 네. 미케 다카시라든지 되게 많은 네. 일본의 훌륭한 감독들이 네. 실력이 검증되지 않은 초짜 감독일 때 네. 연출 기회가 딱히 없잖아요. 네. 그럴 때 로망 포르노 찍습니다. 오. 그런데 그냥 로망 포르노만 찍는 게 아니라 네. 로망 포르노는 일본 제작자들이 네. 로망 포르노 제작자들이 에로적인 것만 충실하게 반영된다면 예. 한정된 제작비 안에서 뭘 찍어도 돼요. 되게 자유로워. 그러니까 자기가 실험 정신이라든지 예. 이렇게 해보고 싶다, 테스트하고 싶다 이런 걸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 이런 것들을 막 해볼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실력을 탄탄히 쌓아서 충격적인 데뷔를 하거나 예. 이제 되게 잘 나가는 그런 영화 배우, 영화 감독들이 많아요. 근데 상식적으로 뭐 훌륭한 배우 감독들이 처음에 그걸로 시작한다는 좀 무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건 마치 지금의 많은 훌륭한 배우들이 처음엔 AV 배우로 시작했다 이런 느낌으로 들리는데 뭐, 사실관계에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 아니요. 로망 포르노가 지금의 일본 뛰어난 감독들의 어떤 요람구시를 했다. 그런 거죠. 아, 우리나라도 예. 그런 그 에로 영화 시장이 지금 예전에 다 죽었다가 지금 뿡한 거 아니야? 응? 뿡하지 않았어 지금? 뿡을 했다는 게 무슨 얘기야? 오나라 오나라 내가 방구를 꼈다. 어. 어? 아니? 아, 저쪽 밖에서 무슨 부닥 소리 났는데. 아, 그래. 난 갑자기 책상이 흔들려서. 어이가 없네. 이제는 야, 이제 뭐 어디 지진이 나도 내 탓으로 돌리기 전에. 아니, 그냥 평소에 있을 때 너무 당연한 얘기라서. 아, 갑자기 책상이 흔들려서. 어. 근데 그 무슨 얘기하는지 까먹었자. 그 훌륭한 이제 영화 감독들의 요람 역할을 한다. 우리나라의 에로 영화 시장이 다 죽었잖아요. 네. 그러다가 요새 좀 뭐 공장한 감독을 위시해서 네. 뭐 엄마 시리즈, 네. 젊은 엄마, 엄마 친구, 네. 친구 엄마. 예. 그리고 그걸로 다양한 시리즈가 나오는군요. 네. 젊은 처제, 네. 뭐 무슨 처제, 무슨 처제. 뭐. 아무튼 되게 많은데. 네. 요새 좀 붐이랄까? 다시 좀 한국 에로 영화가 조금씩 꿈틀대고 있어요. 예. 하지만 그냥 붐, 일시적인 붐이 아닌 예. 하나의 굳건한 장르로 일어섰으면 해요. 어. 그래야지 그 영화 쪽 일을 하는 감독 데뷔하고 뭐 준비를 하는 분들이 그런 데서 훌륭한 작품들을 많이 찍고 훈련을 하고 요람 역할이 돼서 우리나라 영화가 더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아, 그러면은 뭐 이 분야는 전문가이시니 그럼 네. AV와 로망 포르노의 차이는 이렇게 로망 포르노라는 장르에서는 좀 극영화 직접적으로 막 그런 장면은 많이 없겠네요. 네, 그렇죠. 극영화 같은 예. 거예요. 우리나라의 에마부인 같은 거, 아, 에로 영화, 예. 뭐 뽕 이런 예. 거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네. 그다음 나노나님이 남겨주셨는데요.
죽돌림 진짜 나노하라는 AV 배우 이름이 있는데. 아 그러면 상관없을 것 같아. 그냥 나노나일 것 같아요. 뭐든지 다 AV로 연관시키지 마. 아니 나노나라는 이름을 딱 들으면 네. 나노하가 떠오르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 아니요. 세르미님 뭐가 떠오르냐? 나노나? 저는 그분 이름을 처음 들어봤어요. 나도 처음 들어봐. 네. 나노하라고 있어. 아 그래요? 네. 뭐 어쨌든 나노나. 난 이런 생각이 떠올라요. 네. 웬 뺨을 내밀어라. 뭐 아니 아니. 네. 조국 인어를요.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예. 죄송. 집중 좀 할 수 있게 아, 예. 방해하지 말고. 알겠습니다. 나 이런 게 떠올라요. 그러니까 개떡하시면 아니 땡 굴뚝에 연기 나랴. 아 새로 새로만 잠깐.